자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벙커프라이의 고사장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그냥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프라모델은 아니고요. 아시겠지만 알시카입니다. 알시카. 자, 이렇게 만들었어요. 알시카도 간만에 만드니까 역시 재밌긴 재밌군요. 또 남자의 로망 아니겠습니까, 이 알시카. 자, 여기 조종기도 있고요. 자, 내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요런 식으로 내부, LED도 달았고요. 뭐 이것저것 많이 달았습니다. 요 앞에 라제타 쪽도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. 이렇게 네오디움 자석으로 일단 붙여놨고요. 자, 내부는 요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. 뭐 이것저것 많이 달았어요. 뭐 옵션도 몇개 달고. 특히 뭐 재밌는 게 요즘 요 사운드 모듈, 멀티 펑션이라고 부르나 봐요. 전동 알시카는 엔진 음이나 뭐 이렇게 뭐 소리가 안 나요. 부르릉 뭐 이렇게 소리가 특히 안 나는데, 그게 이제 엔진, 예? 전동 RC의 단점이죠. 근데 이제 엔진 RC처럼 소리가 날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운드 옵션입니다. 오히려 실차 소리가 막 나요. 되게 재밌습니다. 들려드릴게요, 한번. 자,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납니다. 되게 재밌죠? LED 옵션도 달아서 뭐 이렇게 방향 지시등이나 후진 등, 브레이크 등뭐 이런 것도 다 들어오고 되게 재밌습니다. 자, 이렇게 당기면 소리가 변합니다. 약간 F1 소리인 것 같아. 세팅을 잘못했나? 자, 여기 보시면은 후진할 때 후진 등 브레이크 등다 들어옵니다. 후진 등이고요. 가다가 브레이크 작업은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, 그 타이어가 끌리는 소리도 나요. 되게 재밌죠? 깜빡이. 앞쪽 같은 경우도 전진할 때 헤드라이트가 더 세게 들어옵니다. 이런 식이죠. 깜빡이. 아, 그리고 주행할 때이 머플러에서 똥불이 나옵니다. 여기죠. 여기 똥불이 나옵니다. 똥불. 네, 이런 식으로 똥불이 터져요. 그리고 이제 엔진 배기음의 종류를 몇 가지 고를 수 있습니다. 한 대여섯 가지 들어있어요.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. 아, 요런 식으로. 트럭 소리. 아유, 정신없네. 뭐 대략 이렇습니다. 자, 우리 요즘에는 빵꾸 뚫어가지고 그 봉으로 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런 식으로 네오디움 자석을 이용해서 바디랑 차체를 연결합니다. 이런 식으로 튼튼하고 외관에 영향도 끼치지 않아서 요즘에는 이 방법이 되게 뭐 유행을 많이 하는데, 좀 드리프트 RC 계열에서 유독 많이 쓰긴 합니다. 자, 그리고 요 차의 간단한 히스토리를 얘기 드리자면은, 실차는 이제 니산 실비아 S14 모델로 아마 알고 있어요. 이렇게 드리프트를 이제 그냥 취미로 장난으로 하시는 분들이 일석 차를 사다가 뭐 이렇게 튜닝 해가지고 서킷에서 가지고 놀고 뭐 그러시는 용도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실제 차주가 있습니다. 실제 똑같은 차를 타서 드리프트를 취미로 하는 제 아는 지인분이 있는데, 그분의 요청으로 이렇게 똑같이 자기 차에 미니어처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, 그냥 뭐 재미삼아 제작을 했던 거예요. 근데 프라모델 만드느라고 시간이 좀 없어서
거의 1년 3개월 정도가 걸려서 완성을 했어요. 뭐 이렇게 옆에 마스킹을 해가지고 커스텀 도색을 실차랑 똑같이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. 어쨌건 차주분한테 좀 죄송하고, 그리고 이 차주분이 실제 차는 약간의 사고가 있어서 불타서 지금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. 전손이 돼 버려 가지고 이제는 현실에는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더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얼른 만들어서 요번에 완성을 해서 다시 보내드릴 겁니다. 차주분한테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솔직히 자기 차가, 아끼는 차가 불타버렸는데 뭐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? 물론 뭐 일석차긴 하지만,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봤고요. 요거는 이제 그냥 재미삼아 해본 거고, 저는 다시 이제 프라모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당분간 좀 머리도 식힐 겸 회사 일이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요. 제가 프라모델 만들 좀 여력이 없었어요. 그리고 이제 뭐 일린 밀린 과업이 있어서 뭐 그것도 빨리 청산해야 되고 뭐 여차여차해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.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프라모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